김현석입니다. 파리 오전에 도착했다가 체크인이 안 돼서 정말 6시간을 싸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체크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웨스틴 방돔 파리스 호텔이고요. 다행히 사전에 엠베서더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잘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4015, 4016호로 이루어진 엠베서더 스위트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정말 살것 같습니다. 진짜 샤워도 못하고 그 집골로 돌아다니다가, 예, 어쨌든 여기가 거실입니다. 보실까요?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창문이 총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약간 하늘이 맑아져서 채광도 잘 되고 있어서 비디오도 잘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데스크. 여기서 업무를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 빨리 체크아웃하고 나가서 미팅하러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뷰는 딱히 없어요. 뭐 그래도 밝으니까. 자, 뷰 한번 보시고, 저쪽에서도 뷰 한번 보시고. 자, 아주 널따란 거실인데, 예, 뭐 혼자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사브라주하고 놀아야 될까요? 따라라라따 할말 없으니까 또 따라따라따. 자, 이번에는 바로 옆에 커넥팅 도어로 이루어진, 예, 엠베서더 수입 구조에서 침실 4016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창문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예, 침실입니다. 그냥 침실은 디럭스룸 같아요. 뭐 생각보다 이 방돔 호텔 리뷰를 보면은, 특히 플라이어톡에서 보면은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뭐 저는 아까 스태프 니콜라스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뭐 오래됐지만 관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평에 비해서. 자, 여기 플로어 맵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4층인데요. 제 엠베서더 스윗은 여기 4015, 여기 4016호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4016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디까지 확대가 되려나? 예, 4016호는 그냥 디럭스룸이죠. 4015호는, 예, 코너, 이제 거실인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침실이 큰걸 좋아하고, 사실 분리형을 좋아하진 않아서, 뭐, 그래도 뭐, 업그레이드 된게 어딥니까? 스윗 나이 넣어지도 않았었는데. 자, 욕실은 옆에랑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만 한번 찍어 볼게요. 예, 세월의 흔적이 있는 샤워 커튼을 지나, 예, 웨스틴 어메니티네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YT. 예, 특별히 다른 건 없고 그냥 스윗을 받았다. 만족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침실 보시고, 아, 이제 샤워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거실을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이제 달마님 미션도 끝났고, 룸도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으니까, 샤워하고, 그 다음에, 로이로드리. 본사 매장이라고 본것 같은데, 택시 타고 오다가 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이로드리의 크리스탈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뭐 하나. 아, 외롭겠다. 안녕히 계십시오.